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에 저희가 그 카페 꿀팁을 1, 2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3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주제는 커피 머신이에요. 네,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마다 그 쓰는 머신기가 다르긴 하는데 저희가 쓰는 머신기는 BFC라는 회사의 머신기예요. 근데 왜 이걸 쓰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본사에서 줘서 쓰는 거니까 자세한 사용법도 저희는 잘 몰라가지고 일단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법을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양 두부예요. 이거는 저희 거는 두부라서 여기에 버튼 양쪽이 있어요. 버튼이. 그럼 버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에스프레소 팬샷. 지금 저희가 양쪽으로 나오는데 얘랑 얘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샷이 한 샷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에스프레소고 얘는 룽고. 룽고라고 또 있는데 저희는 룽고를 사용하지 않아요. 룽고랑 에스프레소 차이점은 초수도 다르고 미리수도 달라요. 그래서 맛이 달라요. 근데 저희는 룽고를 사용하지 않고 에스프레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쓰는 것처럼 양쪽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룽고, 이거는 에스프레소, 이건 룽고. 저희는 에스프레소만 쓰니까 요것만 씁니다. 요것만. 그리고 얘는 이제 청소할 때, 마감할 때마다 저희가 맨날 청소를 하거든요. 머신기를 매일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를 할 때 얘를 누릅니다. 얘만 누르면 안 되고 얘랑 같이 눌러야 되는데 이건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왼 끝에 거는 가운데에 물이 나와요. 얘 누르면은 이렇게 뭐 이런 거 닦는 용이랑 헹구는 용 그런 용도로 나올 수 있는 물 버튼이고 양쪽에 스팅기 있어요. 근데 이 스팅기에 고무 마개가 두 개씩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스팀을 하게 되면 이게 엄청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맨손으로는 절대 만지면 안 되고 그래서 고무마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무마개는 손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 부분만 만져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양쪽에 보면은 여기에도 버튼이 하나 있고 이런 게 있고 반대쪽에도 있어요.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매뉴얼 알려주실 때 들었는데 기계 자체에서 물이 공급돼서 지금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가끔 고장 나거나 뭐 수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러면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상으로 사용하라는 이 특이예요. 그 버튼. 근데 아직은 저희가 고장 난 적이 없어가지고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안에 찌꺼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안에 찌꺼기가 굉장히 이렇게 겉에랑 이렇게 안에랑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샷을 많이 뽑았을 때 더러워지거든요. 이렇게 꽂았다가 빼면은 더러워져요. 근데 뭐 린넨으로 닦아도 되기는 하는데 좀 더 저희는 깨끗하게 사용을 보관을 하려고 저희만의 그 딴 데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법 아실까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 고무마개를 여기다가 놓고 그걸 끼워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주면은 나오죠 물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보여요? 안에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이렇게 꾸준물이 이 안에까지 물이랑 헹궈지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샷을 한번 뽑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빼면은 여기 겉에랑 여기 안에랑 그 커피 찌꺼기 그런 게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싹 씻겨주는 이 꿀팁. 그 다음에 마감. 마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마감을 하는 시간이 아니긴 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무마개로 막고 이거를 이거랑 이게 있어야 돼요. 진짜 엄청 조금 김이 지똥만큼 이것도 많아. 이거 이만큼 하고 꽂아요. 아까 씻는 게 5번이라고 했으니까 5번이랑 1번을 같이 눌러요. 그러면 이게 청소가 되는 거거든요. 총 5번을 합니다. 5번을 하는데 이 안에 찌꺼기가 다 나오니까 2번 돌고 이제 나올 거예요. 물이 이렇게 나온다. 이 물이 두 번 나오면 끄고 한 번 헹궈준 다음에 세 번을 더 돌려요. 그래서 총 5번을 돌립니다. 청소를 할 때. 이것은 매일매일 마감할 때. 두 번 나왔으니까 그냥 아무 버튼에 누르면 꺼져요. 그러면 빼서 이 안에 뭐 찌꺼기 있는 것들 한 번 싹 헹궈주고 한 번 더. 오케이. 세 번 다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는 청소가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 다 했다. 그 이거는 매일 청소할 때 이 솔로 여기 안에를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안에를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45도로 여기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안 닦인 데를 같이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꾸정물이 안 나오게끔 최대한 깨끗하게 한 3분 정도? 근데 꼭 고무장갑을 껴야 돼요. 이거 엄청 막 100도 정도 되는 물이니까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꼭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고 얘를 씻어주면은 매일 마감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청소가 또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샤워 스크린이라고 고무 마개랑 샤워 스크린이 있어요. 이 숟가락으로 이게 손으로 하면 잘 안 되니까 뜨겁기도 엄청 뜨겁고 그래서 이런 티스푼 같은 걸로 안 쓰는 티스푼이라든지 여기 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턱을 지렛대 삼아서 이것도 뜨거우니까 엄청 조심해야 돼요. 얘랑 얘가 엄청 뜨겁거든요. 꼭 고무장 꼭 끼고 해야 돼요. 안 빠지노.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은 얘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분리를 해서 이것과 얘도 여기 안에 분리하고 얘네 이거를 이렇게 큰 통에다가 다 넣어요. 다 넣고 뜨거운 물 여기까지 다 찰 때까지 넣고 이게 또 있어요. 세척이 이거는 가루로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가루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반 스푼 정도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서 한 10분 15분 불린 다음에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 세척해주면 돼요. 아까 그 고무마개랑 그걸 다 뺐어요. 그럼 여기 안에가 다 비었거든요. 그 안에도 닦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타월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은 둥근 부분이 있고 되게 직각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둥근 부분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끼니까 이게 위로 와야 돼요. 둥근 부분이. 그러고 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커피머신 주제로 커피머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 커피머신에 대해 1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또 궁금하신 거나 리뷰해줬으면 좋겠다 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